요알못들에게 집밥 반선생이 전하는 꿀팁. 또 이따위 레시피란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.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내 요리는 맛이 없지? 에라이, 정말이지 너무 맛없군. 돈 주고 이런 걸 사 먹어야 하다니. 미슐랭? 블루리본? 주렁주렁 달려있어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. 이럴 바엔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더 낫겠어. 맛없는 음식에 헛돈을 쓰고 화가 나서 서점을 돌며 레시피북을 몽땅 사왔다. 요리라면 도무지 관심이 없던 터라 달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지만 뭐 요리도 책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지. 책은 배신하지 않으니까. 나는 100권에 육박하는 레시피 책을 독파하고 실제로 요리를 해보고자 디너 파티를 열었다. 그런데 파티 당일 막상 레시피를 마주하니 뭔가 불안하다. 레시피 속 단어들이 일단 정지 도로 표지처럼 번지른다. 간단한 단어부터 문제다. 한 덩어리는 얼마만큼이지? 한 모금은? 한 덩이는? 포도주 한 잔만큼? 참나, 포도주 잔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한 잔만큼이라고? 두 손을 합쳐 최대한 덜어낼 수 있을 만큼의 치즈를 넣으시오. 이런, 어린애가 이 레시피를 보면 어떡하란 거지? 손이 엄청나게 큰 농구 선수가 만든다면? 양파도 문제다. 탁구공만한 양파부터 컬링돌만한 양파까지 그 크기가 천차만별이다. 그런데 또 그냥 중간 크기 양파 두 개? 슬슬 혈압이 오르기 시작한다. 물론 나도 다 안다. 레시피란 모두 근사치라는 걸. 하지만 진작 이 레시피는 엉망이야. 몇 시간을 부엌에 붙어 있었지만 요리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. 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. 근처 델리에서 라자냐를 사와서 이쁜 접시에 내담았고 그건 아주 감쪽 같았다. 저녁 식사는 잘 끝났고 내가 옮겨 담은 메인 요리는 박수를 받았다. 이 라자냐 맛이 기가 막힌데. 하지만 직접 만든 에피타이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었다. 치, 괘씸한 것들. 2주 뒤 나는 그날 파티에 참석했던 지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. 자네가 만든 그 라자냐 말이야, 대체 어떻게 한 거지? 그는 내가 옮겨 담은 라자냐를 칭찬하며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다. 식당에서 사왔어 라고 할 수는 없으니 글로 배운 대로 레시피를 적당하게 만들어줬다. 다음날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. 반스, 한 덩어리는 얼마만큼이지? 한 모금은? 포도주 한 잔만큼이면 우리 집에 있는 포도주 잔 크기인가? 아, 아니지. 자네 집에서 본 잔이겠지? 둘 중에 어느 양파가 중간 크기인가? 이런, 이 친구 정말 답답하구만! 나는 지인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말했다. 이봐, 큰 길에 있는 델리에 가보게. 아주 맛있는 라자냐를 살 수 있을 거야. 이 책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맨 부커상을 수상한 영국 문학의 거장 줄리언 반스의 신작 또 이따위 레시피란입니다. 과연 작가는 제대로 된 한 끼를 만들게 되었을까요? 줄리언 반스의 인간적이고 유머러스한 면모를 만나보세요.